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바테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라바테라가 피거든요. 근데 이 라바테라도 굉장히 습을 안 좋아해요.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 꽃인데 하필 장마철에 핀답니다. 지금 제가 심은 이 라바테라는 흰색에 약간 분홍빛이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꽃이고요. 분홍꽃도 있고 흰꽃도 있는데 지금 저는 분홍색이기를 바랬는데 거의 흰색에 가까운 꽃이 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집에 소풍 나와주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꽃입니다. 지금 키는 한 1m 정도 자라는 꽃인데요. 이 꽃도 초화류기 때문에 적심해주면 가지가 많이 나와서 아담하게 피기도 합니다. 이 꽃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은배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은잔화 같은 그런 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섬세한 그런 화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